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더니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마구 찹니다. 지나가다 말리는 동네 주민에게도 주먹질을 하던 이 남성은 비틀거리며 피하는 남성을 쫓아가며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. 지난달 25일 광주시 쌍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30살 강모 씨가 동네 주민 76살 박모 씨를 폭행했습니다. 아침까지 술에 취해 있던 강 씨는 이곳에 나와 있던 박 씨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. 놀라서 집에서 뛰쳐나온 할머니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해 할아버지와 함께 병상에 누웠습니다. 병원비 찾으러 가셨다가 나가시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. 맞은편으로 걸어오다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. 그게 도와달라는 게 비양수로는 돈을 달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뭘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한참 목을 조르기 시작해서 술에 만취한 강 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70대 노부부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취면 완전히 맛이 가버린다니까 정신병자 이상으로 이성을 잃어버려. 폭행 등 전과가 있는 강 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